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우쌰우쌰우쌰 강아지 친구랑 같이 있을 거예요. 이름은 백덩이에요. 귀엽죠? 좋아하는 건 사료랑 강아지 사료랑 하고 개껌 하고 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네, 오늘은 슬프고도 나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은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셨어요. 하느님은 혼자 지내는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뭐 쳐다봐서도 안 된다. 날 먹는 정면 죽일 것이다. 어느 날 동산 혼자 걷고 있던 하와에게 거짓말쟁이 뱀이 다가왔어요. 하와야, 이 과일 좀 먹어봐. 유난히 먹음스럽지 않아?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뱀이 대답했어요. 하인처럼 똑똑해지봐. 그러신 거야. 하나, 잘 들어, 하와. 이 열매는 너를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뱀은 뱀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 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슬프지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그랬어. 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긴 세월이 흘러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만 자꾸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셨어요. 세상을 물로 버려줘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들 중 하나님 말씀을 내로 사이는 하나님의 친구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8명의 가족들이 하느님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배가를 강아지가 나가고 싶어 해서 나갔어요.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좀 봐.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 만든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 모두 노아가 만든 배에 타고 있었어요. 아직 하늘엔 비가 올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노아의 8가족은 모두 배에 탔어요. 하나님의 큰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몇분 지났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은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집도 산도와 나무도 없고 물과 하늘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덮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한 노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비가 왔을까?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빗방울은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은 강이 되도록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은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하고 슬퍼도 나쁜 일을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다음번에는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럼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또 봐요. 그럼 안녕!